어떤 누군가에게는 24시간이 짧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그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24시간 짧아요. 생각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짧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짧습니다. 이게 그 참 뭐랄까, 같은 24시간이라도 제가 20대 때 경험했던 24시간과 40대가 되고 나서 경험하는 24시간은 너무나 다른 맞아요. 느낌이에요. 그때는 어렸을 때 그런 얘기, 시간을 때운다. 시간 할 일 없다, 심심하다. 저는 할 일 없다, 심심하다란 말을 언제 하고 안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할 일이 없다는 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를. 심심할 새가 어딨어, 지금.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로 계속 맞아요. 살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24시간이라는 게, 와,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허송세월하면서 보냈던 그거를 그때 좀 정립을 해놓을 수 있었으면은 지금 그거 야금야금 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요.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 이게 그만큼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의 무게가 좀 다르다는 말. 그런 말들을 요새 진짜 절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맞아요. 특히 무언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어렸을 때와 지금의 그 가장 큰 차이점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죠. 부족해집니다. 부족해지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플러스 자기 개발이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맞아요. 정말 24시간으로는 택도 없이 부족해요. 택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걸 빼고 나면은 다시 20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24시간이 남아도는 것 같은 그 느낌. 그러니까 돈을 버는 나,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자기 그렇지, 개발을 하고 있는 나, 맞아. 이렇게 둘과 그리고 나, 그렇지. 24시간을 그냥 노는 데 쓰고 싶은 나, 맞아. 이렇게 세 명의 조합이면 완벽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그거를 혼자 다 하려니까 24시간이 점점 못 알아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 27시간에서 28시간 정도면 그래도 자는 시간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네. 와, 뭐랄까, 24시간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는 제 기준에서는 아침이 엄청 빨리 지나가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나서 눈 깜짝 지나고 나면 점심시간이에요.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잘 시간도 별로 없고. 요즘 절감하고 계시죠? 그 생업, 자기개발, 이걸 지금 둘 다 되게 가열차게 하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맞아요. 일상을 사는 황명음이 거의 지워지는 수준. 그렇죠. 그 기분이 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20대 때는 이제 앞으로 내가 더 잘 살 수 있는 그 인생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잖아요. 발전하는 길이다 보니까 지금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불안감이 좀 덜 했는데 맞아요. 이 40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평균 수명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절반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막 무한대로 발전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 같다라는 그 느낌 때문에 조바심이 들어서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원래 사람이 무궁무진하게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되게 뭔가 소중함을 모르는데 그렇지. 이제 이게 얼마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죠. 그때부터 그게 쓸 때마다 티가 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20대 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전 깸방에서 밤도 막 새 먹었거든요. 한 이틀 3일 동안 이제 라면 먹으면서 이거 했던 그 기억이 생각이 나요. 그때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는 이런 시기가 올 거를 그렇죠. 상상을 못했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그때 똑같았습니다. 그 드라마 그24 있잖아요. 미드. 미드 24를 와. 실제로 24시간을 봤으니까. 아, 대단하다. 24시간 동안 한 시즌씩 같은 드라마랑 같은 시간에 시작해갖고 같이 끝낸다고. 그런 짓을 하면서 살았었는데 20대를 예, 지금 이제 뭔가 약간 쫓기는 시기가 되니까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렇죠. 그때의 시간을 막 썼던 내가 그리운 게 아니고 그 느낌이 그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아직까지 앞으로 펼쳐질 일을 미래를 모른 채 그냥 긍정적으로만 살았던 그때가 좀 그리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어차피 지금 그거를 얘기를 해준다고 해도 내가 그 상황이 아니면 공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의 소중함이라는 건 어차피 때 되면 알게 되니까 딱히 잊어버리지 필요 없다. 맞아.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24시간을 알차게 쓰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깁슨 커스텀샵의 모던 컬렉션입니다. 깁슨 이 모던 컬렉션 J45는 저희가 모던을 한 지가 좀 됐어요. 이게 2021년도에 21년도에 하나하고 23년도에 하나 있는데 21년도에 한 거는 이제 모던 슬래시 J45였습니다. 슬래시 노벤버 버스트는 그때 75점, 뭐 점수가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았어요. 차분한 슬래시, 젠틀한 마호가니 이런 느낌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23년도에 나왔던 디럭스 로즈우드 모델, 이건 이제 600만 원이 넘어가는 모델이었고 시리얼 넘버는 010이었는데 이 J45 모던이 그때 78.5. J45가 로즈우드 했다, 로즈우드 이기는 깁슨 소리, 이렇게 한 줄평 드렸었는데 사실은 모던보다는 항상 그 빈티지 쪽이 더 점수가 잘 나옵니다. 지금 최근에 한 빈티지 보면은 그 머피랩 컬렉션으로 1942 배너 J45 나왔던 게 83점. 그리고 어마어마하네. 83점. 또 같은 날에서 머피랩이 아니었던 1942 배너 J45가 80점. 야. 그리고 J45 빈티지 썬버스트 라이트 에이지드가 83.5. 와우. 79, 81, 80.5. 대부분 다 80을 넘어갔었는데. 와. 그래서 이 모던보다는 확실히 우리가 깁슨은 빈티지 계열 쪽을 좀 더 사운드를 선호한다라는 지금까지 이제 빅데이터가 있는데 오늘 과연 J45는 기존의 모던 J45를 넘을 수 있을 것인지. 빈티지하고는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빈티지랑 붙어서 점수로 이길 것 같지는 않고 기존의 모던들과 네. 비교를 했을 때 어떤지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리얼 넘버는 2293045고요 682만원입니다 Made in USA, 전장 104cm, 무게는 2.11kg, 두께는 119mm입니다. 지금 보면은 빈티지보다 좀 무게가 무거워요. 보통 빈티지 계열들 보면 1.7에서 1.8 사이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2.11 상당히 무겁습니다. 기존에 했었던 이 모던들이 다 무거워요. 2.05, 2.27 에서 모던이 조금 더 무겁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께 119, 구프레트 뒷둘레 79. 이거는 뭐 나머지 빈티지들도 비슷한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쉐입은 라운드 숄더고요. 상판 시트카 스프루스, 측후판은 마호가니, 글로스 니트로셀로스 라커 핀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에게 글로벌 오토매틱 헤드머신, 너트는 본넛의 43.815mm 너비 가지고 있고요. 스트링은 012게이지 올라가 있습니다. 에보니 지판에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20 스탠다드 프레스 LR백스 세션 VTC 픽업 달려 있고요. 트레디셔널 벨리 업입니다. 위쪽으로 벨리가 올라와 있어요. 에보니 브릿지고요. 브릿지 핀 브라스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브릿지 핀이 특이해가지고. 네, 브릿지 핀은 네. 브라스예요. 좋습니다. 한번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이게 되게 신축 마호가니 같은 느낌이죠. 네. 마호가니의 목가적인 느낌이 거의 없고 네. 되게 현대적인 건축물 같은 느낌이 납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무늬만 나무인 것 같은 느낌에. 네, 맞아요. 하이글로스의 무늬 모양만 났던 그런 느낌이죠. 상당히 진취적인 느낌이에요. 네. 녹음할 때 이게 확 깎아가지고 하는 그 느낌, 찰랑찰랑 하는 뒤에 이제 깔리는 걸로 쓰기 좋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 하이가 좀 많지 않나요? 어때요? 전체적으로 확실히 사운드가 되게 화사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하이도 많고요. 근데 단순히 이제 뭐 하이만 이렇게 딱 들려있다기보다 전체적으로 약간 그 피지컬이 좋은 느낌. 네. 좋습니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모던 중에 가장 모던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사운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제가 생각할 때는 뭐랄까 울림이 안에서 좀 덜 울리고 나온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피지컬은 좋은데 이제 이거 뜯었을 때는 스트럼에서는 이게 확 하고 튀어나오는데 마치 컴프건 것처럼. 맞아요. 컴프가 걸린 느낌. 그런 데서 좀 더 모던한 느낌이 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운드가 다루기는 훨씬 빈티지에 비해서 좀 쉽다, 수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대신에 야성적인 매력은 빈티지 쪽이 더 좋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앰프 사운드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앰프도 굉장히 강렬하죠, 사운드가. 네. 팍팍팍 튀어나옵니다. 좋아요.
옛날에 이제 깁슨을 보면은 뭔가 적토마 딱 타고 이렇게 장비 딱 차고 이렇게 창 들고 막 이런 느낌이었다면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총 들고 수트 입고 이렇게 이러고 있는 느낌이에요. 상대를 못하죠. 네 맞아요. 약간은 좀 그 기계의 힘이 네. 좀 들어가 있는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깔끔하고 힘이 좋습니다. 네. 확실히 모던한 느낌. 뭐 깁슨을 치면서 오는 어떤 그 아날로그적인 불편함이나 울렁증은 뭐 완벽하게 해소가 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사운드 쭉 잘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연주해 주실 건가요? 네, 이거는 저희 곡 중에서 새벽 산책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산책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이건 이제 그 느낌이죠. 새벽 산책을 되게 장비를 잘 갖추고 맞아. 가는 느낌. 뭔가 약간 기능성 에어팟 끼고 기능성 등산화에 그렇죠. 네, 에어팟 끼고 뭔가 이제 그 물통 같은 것도 되게 딱 허리에다가 탁탁 차고 그렇지. 네. 장비 딱 착용하고 장비빨로 가는 새벽 산책. 좋습니다. 뭔가 고즈넉한 느낌보다는 확실히 기술적인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모델이었고요. 그럼 바로 명호 씨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맨하탄에서의 새벽 산책. 맨하탄에서의 새벽 산책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최근에 했었던 모던 중에서는 가장 대놓고 모던인 느낌이라 모던 오브 모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32,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76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8, 평균은 77점 나왔습니다. 준수한 점수기는 한데 역시 뭐 빈티지 쪽보다는 점수가 그렇죠. 조금 낮게 나오긴 해요. 제가 이제 그 까만 거 약간 이런 색깔 보통 이제 디자인 15를 주로 많이 줬는데 그쵸. 이거는 제가 이제 16을 드린 이유는 금장이랑 아, 골드 잘 어울려요. 골드랑 블랙이. 아, 그건 맞죠. 그래서 포인트가 좀 확실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한 검은 느낌의 기타라기보다는 이 금색이랑 이 컨트라스트를 통해서 훨씬 더 좀 디자인적인 완성도를 높여주는 저 브라스핀이나 이런 아이템들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깁슨 커스텀샵 모던 컬렉션 J45 같이 보셨고요. 77점 점수가 나왔습니다. 다음 시간에 히스토릭으로 갑니다. 히스토릭 57 SJ200입니다. 가격대는 800만원대 중반으로 확 올려볼게요. 네, 오랜만에 멋진 전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